안녕하세요. 장대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숙소에 대한 안내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 뭐 다들 아시지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소를 구했습니다. 숙소를 구하는 방식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리 지금 돼 있는데요. 아직 숙소는 안 잡았습니다. 내일이죠. 월요일 저녁에 올라가서 수요일 날, 이제 체크 아웃을 하고 수요일 날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일정을 월화수 2박 3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날짜가 지정이 됐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에어비앤비 어플이 깔려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인원을 선택합니다. 저희는 여기 어린이는 2세부터 12세기 때문에 호화까지 포함해서 성인이 저희 부부에서 3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 8살인 우리나라 나이로 10살인 사랑이 여기 한 명, 총 4명입니다. 그럼 밑에 보면 결과 무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2박 3일에 게스트 4명, 숙소를 할 거냐, 체험을 할 거냐, 뭐 어드벤처를 할 거냐, 레스토랑 식당을 예약할 거냐인데 저희들은 숙소죠. 그럼 숙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일정에 300개 이상의 숙소인데 일단 장소가 지정이 안 됐죠. 여기서 저희는 바르샤바를 쳐볼 겁니다. 그리고 바르샤바를 쳐보고요. 숙소를 다시 눌러보죠. 그러면 300개 이상의 숙소입니다. 여기서 필터를 누르면 자세하게 설정할 항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선 인터넷은 돼야 되겠고요. 뭐 난방은 뭐 굳이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지나가고요. 밑에 가면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저희는 일정을 다니면서 일단은 6만 4천 원 정도로 일단 설정을 해 놓습니다. 6만 4천 원 정도로. 그리고 집 전체를 빌립니다. 그리고 그럼 숙소가 여기 한번 볼까요? 집 전체를 빼면 숙소가 6만 4천 원에 해당되는 12,000원에서 6만 4천 원에 해당되는 2박 3일이니까 11만 1925원입니다. 2박 3일에. 그리고 그리고 숙소 개수가 지금 65개로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집 전체를 빌리려고 합니다. 누르면 40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서 슈퍼호스트란 말 그대로 에어비앤비 이용자들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어떤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신청합니다. 그러면 13개가 나옵니다. 클릭해 봅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그림을 보면서 슈퍼호스트이기 때문에 정보들은 대략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여기 거실이 넓어 보이네요. 예, 96명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집을 줬습니다. 점수를 줬습니다. 아파트 전체고요. 뭐요 정도면 우리나라로 한 25평에 32평 정도 될것 같네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 사진으로는 좀더 크게 보이지만 이 정도면 결코 작은 공간은 아니죠. 예, 목욕탕. 대부분 사진을 잘 찍지만 이 정도면 뭐 거의 지금까지 다니면서 뭐 열몇 번 이상의 지난 몇년 동안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빌렸는데 그냥 그림에서 보는 것 뭐에서 크게 별다르지 않습니다. 밑에 내려 보니까 예, 뭐 정보가들이 나오고요. 일단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를 한번 눌러보면 대략적인 위치만 나옵니다. 대략적인 위치가 바르샤바 쇼팽 국제공항 근처고 바르샤바 시내로부터 뭐요 정도면은 뭐한 7, 8km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 시내까지 그리고 쇼팽 공항 바로 옆이기 때문에 일정상 저희는 뭐 여기가 위치가 대충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예약하기를 누르면 여기 청소비가 있네요. 청소비가 있어서 2박에 83,902원, 그 다음에 청소비 21,000, 그 다음 서비스 수수료, 에어비앤비 내는 것이죠. 도합 118,610원입니다. 2박 3일에 4명 예약입니다. 예약하기 해보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숙소 2박이고요. 요금 118,610원. 확인 누릅니다. 안녕하세요. 숙소 에코벨랄 숙소 도착 예정. 대략적으로 그냥 콩글리시로 쓰면 됩니다. PM. 저도 영어 포기 방법은 뭐잘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한국식으로 쓰면, 자, 그러면, 118,610원인데, 전 아멕스로 결제를 합니다. 아멕스로 정해서 예약 요청을 정한다. 일정을 다시 9월 16일, 오늘이 9월 15일이고 내일 저녁에 갈 거니까 맞습니다. 16일부터 18일 예약 요청. 35개국을 여행하면서 예, 요청 전송했습니다. 건너뛰기. 이제 그쪽에서 예약. 예약하자마자 바로 그쪽에 수락이 됐네요. 그냥 자동 수락인가 봅니다. 이게 그 예약 끝입니다. 제가 35개국의 여행을 다니면서 12년 동안, 제 혼자, 그리고 가족이 다닐 때 호텔을 예약한 적은 없습니다. 모두 에어비앤비를 이용했고요. 지금 이번 여행까지 합치면 거의 15번에 20번 정도 에어비앤비를 이용했습니다. 누군가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실패 사례도 있을 수 있고요.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는 그 불안한 뉴스 때문에 불안에 떠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아까 전에 슈퍼호스트를 정했잖아요. 슈퍼호스트를 이용하면 대부분 별점도 높고 이용한 사람들의 횟수와 평가 개수가 많기 때문에 크게 불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보다도 동유럽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 파리를 갔을 때도 6만 원대에도 가족 전체가 머물 집들은 있습니다. 다만 서유럽이나 어떠한 다른 국가를 갔을 때 만약에 6만 4천이 걸리지 않으면요. 자기 재정 상태에 따라서 나는 10만 원 정도면 하루에 투자할 만하다고 하면 10만 원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걸맞는 집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면 세계 여행 항공권, 스타 얼라이언스나 원 월드에서 끊으시면 되고요. 숙소는 미리미리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전날이나 전전날이 하셔도 만약에 성수기만 아니라면,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구하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때로는 당일, 오전에 하고 오후에 입실한 적도 많이 있고요. 물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죠. 그랬을 때 원하는 숙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세계 여행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세계일차 항공권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유럽 여행을 하면서, 렌트카. 이것도 비용을 꽤 차지하는 부분이죠. 참고로 저는 지난 16박 17일 동안, 렌트카 비용으로 71만 원을 내고, 차를 빌려서 사용하고 온 가족이 함께 넉넉한 공간에서 충분한 일정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일단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마지막 지금 제가 출국하기 전에 일정이기 때문에 제 핸드폰 카메라로 그리고 구동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화질이 안 좋은 제 안에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예, 간단한 소식이지만 이러한 잔잔한 소식도 말 그대로 상식에 해당되는 소식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해서 한번 소식 나눠봅니다.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